안녕하세요. 1월 31일 수요일 아침의 묵상. 오늘은 여호수아 15장 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받은 그 땅의 경계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동쪽으로는 사해, 그리고 서쪽으로는 지중해, 그리고 남쪽으로는 가데스 바네아, 그리고 북쪽 경계선은 이제 예루살렘, 이렇게 경계선을 이렇게 하면서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유다 지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어제도 이제 나오지만 이제 갈렙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게 됩니다. 이 갈렙이 분배받은 땅 중에서 기랴트 아르바라는 이 헤브론 성을 침략해서 거기 전쟁을 치르고 이제 승리하게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헤브론 성은 아낙 자손이라는 그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 자손들은 뭐라고 할까요? 지금 보통의 그때 당시 보통의 사람들에 비해서 큰 체격을 가진, 그래서 전쟁을 치르기에는 너무나도 버겁고 힘들고 두려운 그런 상대였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갈렙을 비롯한 거기 있는 사람들은 이 헤브론 성을 이제 전쟁을 치러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헤브론 성을 차지하고 난 다음에 이 갈렙은 기랴트 세벨이라는 드빌성을 치러 가려고 합니다. 이 드빌성을 치러 가기 전에 이 갈렙은 약속을 하나 하게 되죠. 이 드빌성을 차지하게 되는 이 정복 전쟁을 치르면서 그 드빌성을 차지하게 되는 점령하는 사람에게는 내딸 악사와 결혼을 시켜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갈렙의 사위로 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전쟁을 치렀는데 이 드빌성마저도 성공을 해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죠. 근데 그때 당시에 갈렙이 약속했던 그 약속의 수혜자는 갈렙의 조카이면서도 그나스의 아들이었던 온니엘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온니엘이 드빌성을 침략하고 그리고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큰 공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딸 악사와 결혼을 하게 되죠. 이 온니엘은 이후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사사기에 나오는 그 사사 중에 한 사람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 유다 지파가 받은 그땅 그리고 또 중에서도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전쟁을 치르고 그리고 어떤 부족들이 그리고 어떤 가족들이 그 나머지 땅을 분배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내일 이어서 나오게 될 텐데요.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이유가 뭘까? 갈렙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갈렙이 이렇게 힘든 정복 전쟁을 치르면서 이렇게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무한 신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무한 신뢰가 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그 정탐꾼 시절 때부터 광야 생활을 거치고 또 분배받은 그 땅에서 정복 전쟁을 치르는 수십 년이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그 무한 신뢰를 가지고 있는 이 갈렙의 그 믿음 때문에 이 갈렙은 두렵고 떨리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담대하게 나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그큰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믿음 생활은 누구나 뜨겁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그랬고요. 믿음 생활을 시작할 때는 정말 뜨겁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정말 세상을 창조하신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그런 뜨거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시작을 하죠. 그러나 그 믿음, 뜨거웠던 그 믿음을 끝까지 이어서 나가는 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닌 것을 여러분들 다잘 아실 겁니다.
1년, 2년, 3년, 10년, 20년, 30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겪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과는 너무나도 상반된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는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까?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그 약속을 기억하고 계시는 걸까? 하나님은 정말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실까라는 그런 근본적인 그런 신뢰감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고민에 빠지기도 하죠. 하지만 이 갈렙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그 약속을 확신하고 믿었던 그 신뢰감이, 그 믿음이 끝까지 광야 생활을 거치는 그 수십 년 동안, 그리고 정복 전쟁을 치르기 전에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이 들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무한 신뢰는 여전히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한 지는 어느 정도 되셨는지요? 그리고 신앙생활 처음 할때 얼마나 뜨거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시간이 지난 지금은 어떻습니까? 갈렙처럼 여전히 하나님을 무한 신뢰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조금은 많이 변한 그런 신앙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어떻게 됐든 간에,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오랫동안 알고 그리고 믿고 고백했던지 간에, 그삶 속에, 내삶 속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을 내가 원하는 그 시간에, 내가 원하는 그 그림으로, 내가 원하는 그 방법으로 그려 가시지 않더라도 내 믿음은 결코 흔들리면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그 기쁨과 또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느끼고 누리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변함없는 확신을 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 처음에 가졌던 그 뜨거운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면 오늘 하루도 우리의 발걸음은 든든하고, 그리고 어디를 다 가든지 간에 정말 뜨거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